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직 5월인데 벌써 여름이 찾아온 것처럼 날씨가 부쩍 더워졌더라고요. 게다가 다가오는 올 여름은 더 더울지도 모른다는 기상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벌써부터 폭염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내 구급대에 얼음조끼와 얼음팩 등 폭염 장비를 갖추고 온열 질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더운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은 좀 피하시고요. 수분 섭취 잘 하시면서 기본적인 수칙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생활 습관, 여름을 건강하게 나는 방법이겠죠? 자, 이번 한 주 날씨도 전해드릴게요. 여름이 온 것처럼 한낮의 기온이 무척 높은데요.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낮과 밤의 일교차가 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죠. 자, 오늘 첫 소식은 울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울산 지역의 역전 근처에 있는 명소들을 찾아서 떠나볼까 하는데요. 이름하여 역전 투어입니다. 울산 서생역으로 떠나는데요. 울산의 구수한 PD님이 또 재미있게 안내까지 해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역전 투어! 오늘은 울산의 가장 남쪽에 있는 서생역입니다. 지금 이 서생의 백과수원마다 백꽃이 하얗게 흐드러지게 펴갖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구석구석 뚜벅뚜벅 사뿐사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 있어! 아이고, 뭐 이고 가시네. 그 참 머리 이런 거 오랜만에 봅니다. 야, 머리 이고 하는 거 오랜만에 봅니다. 야, 이게 뭐지? 우와, 그거네. 참나무로 그 표고버섯 재배하는 그 참나무입니다, 이거. 요 씨 있죠? 씨, 버섯 씨요 다 심어놨네. 요거 이렇게 톡 담으면 되잖아, 이거. 아, 담아도 될까? 우와, 여기가 표고버섯 재배지입니다. 표고버섯 밭이네요, 그러니까. 이 참나무가 또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버섯이 막 저절로 이렇게 달리네. 야, 요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오, 고소한 버섯 냄새가 납니다. 아이고, 곧 맛있어 보이네. 이야, 이 시골에 무슨 골프장이 하나 있네. 아이고야, 아이고, 예쁘다. 이 공원에 가면 이제, 그 뭡니까, 이거. 빨간 거, 그 적새, 그 핑크 물리라고 그런 것도 예쁘게 심어하고 사람들 들어와 사진 찍고 이러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래. 지 마음대로 자랐는데도 이렇게 예뻐요. 이야, 이 진짜 이거 서걱서걱 밟히는 느낌도 좋네. 이야, 이거 뭐 아우, 공치고 싶어. 이야, 예쁩니다. 이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막시무스 같지 않습니까? 막시무스가 이렇게 보리밭을 싹 이렇게 가면 진짜 인상적이었는데. 봄언덕입니다, 봄언덕. 이야, 아따, 이 다리 많네. 이 무슨 다리빨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야, 요거는 우리 복선 전철, 동해선 전철 가는 그 길이고, 저 위로 이쪽으로 가로지르는 건 이제 그 31번 국도. 이야, 이 두 개가 이래 만나네. 저 위로는 옛날 철길이 있습니다. 이야, 참 옛날에 저 철길 있을 때 내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저거. 이야, 여기도 그 엉개나무가 있네. 이 대문 양쪽에 엉겨나무 하나씩 딱 있어갖고 마치 그 잡신들, 이 잡것들 들어오지 마라 이런 느낌이에요. 우와, 이 나무는 진짜 물건이네. 잘 보세요. 마치 이렇게 이거 우리 절 앞에 가면 절 입구에 사천왕상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우와! 이게 뭔 소리예요, 근데? 뚜껑이 소린가?
어? 잠깐만, 뭐 소리가 들렸는데? 한번 찾아봐봐, 같이. 이게 무슨 소리였을까? 이상하네. 이 닭백숙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닭백숙 안에 뭐가 둥둥 떠는 거 이건 다 뭡니까? 배추를 통으로 넣어드리니까 손님들이 잘 안 드시더라고요. 네. 다 걷어내세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추 슬라이스 된 거를 이렇게 해주니까 오. 안 걷어내고 끓이면 끓일수록 풀어져서 맛도 달고 맛있고. 아, 야 여기 위에 버섯 같은 것도 떠는데 이것도 버섯이에요? 이건 능이버섯입니다. 능이버섯? 네. 와, 닭살이 굉장히 쫀득쫀득해 보여요. 네. 이거는 어디 뭐 토종닭입니까? 토종닭이에요, 저희. 그래요? 네. 농장에서 키우는. 오유, 그냥 뭐 색깔이 뭐 허연게 그냥. 어 이거 이봐 이봐. 우와, 이 다리 다리살. 우와, 이게 뭐 닭다리인지 염소다리인지 뭐. 아이고 뭐. 색깔 너무 예쁘죠? 네. 아이고 이거 뭐. 오늘 저희 집에는 고춧가루나 이런 거. 예, 예. 어른들이 농사 짓고. 예, 예. 여기저기 이 집 저 집 열 건씩 이렇게 자식들 준다고 농사 짓은 거. 그런 거 모아서 이제 이렇게 양념도 하고. 아, 이게 좀 이 마을에서 지금 다 농사 지은 것들입니까? 네, 예, 여기 우리 서생면에서. 예. 봄나물도 많이 나와 있네, 그죠? 네, 예. 지금 철이 예, 예. 이렇게 새순이 꼭꼭 올라올 때 먹는. 쓸 거예요. 예. 그래서 몸에 좋은 거 아시죠? 아, 오가비. 필요해 보기도 좋다 하고. 씁쓸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맛있어요? 사장님, 요거는 근데 뭘 튀겼는데 뭘 튀긴 거예요? 이건 두릅이에요. 봄두릅. 네. 우와. 야, 이것도 이 참 보기 힘든데 두릅 튀김. 지금 부드럽죠? 네, 예,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튀겨서 드셔도. 고소하면서 쌉쌀한 게. 야, 이런 맛은 정말 너무 맛있다. 야, 이거 진짜 순우리 맛이다. 어, 국물이 끌쭉해 보입니다. 아. 국물이 아주 진하면서 뭔가 은은한 그 어떤 약, 한약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 이게 좀. 뭐 약 성분 이런 게 살코기 고기에도 좀 이래 좀 이게 배어 있는 그런 맛이에요 이게. 네. 약재는 따로 달여서 진근액을 내놓고 그런 생각이 제 생각에 그냥 약재 달인물은 따로 다 버섯하고 뭐 녹각도 들어가고 고기 뭉다 그런 느낌보다는 뭐 좀 어때 뭐 약탕을 먹는 느낌 이거 먹어 보니까요 진짜. 몸에 진짜 좋겠다 이런 느낌이 팍 듭니다 이게. 이거 어떤 때 좀 보람도 느낄 수 있어요. 편찮으신 분들이 이거 먹고 힘이 나더라 뭐 이런 소리 들을 때. 한 그릇 뚝딱 비었습니다. 야, 진짜 국물이 너무 은은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야, 아까 그 색깔이 그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이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 이거 진짜 맛있어 보여요. 생물이다 이 말이죠. 네. 생물이를 해야 맛이 있어요. 퍽퍽하지도 않고. 네, 맞네요. 아무나 지나가다가 오리고기 주세요 이러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요. 그렇죠. 아. 네. 아이고. 와, 요것도 한 그릇 다 비웠습니다. 야. 맛있다. 야.
제가 이 닭껍데기 제일 좋아하거든요. 야, 이 닭껍데기. 어. 아, 오늘 진짜 이거 한방 닭백숙에 생오리 불고기에 봄에만 먹을 수 있는 싱싱한 봄나물 하고 그죠? 우리가 또 이제 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우리도 밥심으로 또 댕겨야 되니까 이 밥은 또 어떻게 먹습니까? 이제 죽을 드셔야죠. 백숙에는 아무래도 이 먹거리가 육해공이 다 어우러졌습니다. 이야, 진짜 맛있다. 아이고, 그냥 뭐 기분 좋습니다. 아, 배를 먹고 나니 배꽃이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봐, 이봐, 이봐. 우와, 이게 뭐고, 이거? 우와, 이거 뭐야, 저게? 어? 이 차다, 차. 우와, 이거 전부 쇳덩거리로 만들었나? 우와, 이거 한번 보세요. 안에, 안에. 전부 이게 지금 무슨. 그 뭐 재활용품 같아요. 이 자동차 부속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야, 이, 야, 신기하네. 왼쪽에 자동차 한번 보세요, 이거. 이야, 와, 이건 뭐야, 이거. 야, 이 티라노다, 티라노. 아니, 공룡이 왜 여기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이거 자동차 뭐 기름통 같은데, 이거? 오, 이거 오토바이 기름통 같아요, 이거. 와, 그 예술이네. 티라노 이빨 한번 보세요, 이빨. 티라노 이빨. 오! 오, 오, 뾰족해, 이거. 오, 이 들어가면 왜 되나, 이거. 어이구. 오! 야, 이거 작품인데, 이거 살 떨린다, 이거. 야, 이거. 와, 이거는 진짜 예술입니다, 예술. 작품이에요, 작품. 그런데, 아니, 이 서생이 시골에 어떻게 이런 게 들어서게 됐어요, 그래. 희한하네. 근데 이거 누가 이런 걸 만들었지? 이야, 이게 뭐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예, 여기 그 이 만드신 이 사장님이십니까? 예, 예. 지금 중크아트라는 예술 분야로 만드는 건데 버려지는 고철이나 쓰레기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전체 모양은 이게 외계인 마을이라는 주제로 예, 예. 만약에 지구인 생명체가 외계인 마을에 갔으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런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붙여놓은 것들이 전부 재활용품입니까? 예, 예. 자동차하고 오토바이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예.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크아트 예술 작품이 돼 이 말입니까? 그렇죠. 예, 예. 이 아이들이 보면 정말 좋아하겠습니다. 예. 와, 신기하네. 예. 아니, 그 다른 데 다 놔두고 와, 이 서생에 이게 시골에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그래? 제가 처음에 서생이라는데 원래는 제가 부산에서 일광에서 작업을 하다가 3년 전에는 이쪽으로 왔는데 제가 예. 와보니까 햇볕도 좋고 예. 너무 작업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3년 전부터 지금 정착을 해가지고 예, 예. 지금 전체 외계인 마을 중에서 이게 들어가는 마을 입구입니다. 벽화들이 자세히 보시면 지구의 5대 문명 그리고 예. 외계인 문명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 지구 5대 문명을 외계인들이 도와줬다는 가설로 이 마을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기사 형태를 띈 예. 조형물들이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는 와, 와, 그래요. 와, 스토리도 굉장히 그 좀 신비롭네, 그죠? 이건 에일리언이다, 에일리언. 예, 외계 생명체입니다. 아니, 이거를 철로 이렇게 이거 다 쇳덩거립니까?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런 건 자동차 본넷더고요. 이 예. 스프링이라든지 모든 기아, 모든 게 지금 자동차 오토바이 부품으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우와, 그래. 오, 신비롭네. 이래놓으니까. 서생지역이 원래 원전 마을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저희가 이 친환경 재료를 이용해서 해서 예. 마을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예. 저희가 또 이 작업을 하니까 마을 주민들도 많이 도와주십니다. 이거는 꽃게, 꽃게. 그렇죠. 와. 꽃게 생명체입니다. 해마 생명체. 예.
어릴 때 읽었던 SF 소설에 나오는 그 로버트 전사. 예, 예. 그런 느낌이네, 그죠? 제가 워낙 만화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 그런 데서 영감을 많이 얻고 상상력도 예. 많이 가지고. 우리 그럼 오픈은 정확하게 언제 시작합니까?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9월이나 8월에서 9월 사이에 오픈할 생각입니다. 예. 예. 와, 그렇군요. 그때 되면 그냥 우리 산이 뭐 들썩하겠습니다. 아니요, 저희 나라가 들썩해야죠. 와, 나라가 맞습니다. 야, 온 우주가 다 들썩하겠네. 와, 외계인들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진짜. 찾아올 겁니다. 예. 와. 이야, 저기 서생역 보이네. 이야, 저 하얀 배꽃 위로 머리를 쏙 내민 저 원자로, 그리고 쭉쭉 뻗은 저 고압 철탑을 한번 보세요. 이 서생은 대한민국 에너지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서생역에서 출발해서 하얀 배꽃이 움트는 봄의 생명력을 받고 단단한 고철의 생명을 불어넣는 정카터도 구경했습니다. 오늘 역전 투어는 살아있는 서생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뚜벅뚜벅 끝까지 간다. 역전 투어. 자, 다음 소식은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햄버거 하면 가장 생각나는 나라가 아무래도 미국일 텐데요. 미국 본토 맛 못지않게요. 전국 각 지역에 보면은 꽤 이름난 햄버거 집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의 햄버거 맛집 지금 떠나보시죠. 바야흐로 가정의 달.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 더 맛있지만 같이 먹더라도 온전히 나만을 위한 이번 음식 바로 햄버거인데요. 요새 외식 시장의 라이징 스타로 급부상. 집 앞에 빵집이 있다는 건 행운이야. 혹시 여기 빵순이 빵돌이 계신가요? 네, 바로 저예요. 빵지순례 왔습니다. 제가 기능장입니다. 그리고 경력은 한 34년 정도 있습니다. 광주에서 빵 좀 굽는다는 제빵사라면 이분 모르기 어렵다던데 이 정도 수선 경력이면 믿고 먹을 수 있겠어. 저희 가게 빵들은 모든 제품들에 천연 효모종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연 그 재료들을 쓰기 때문에 화학 재료들, 평창제들을 쓰지 않아서 드시는 분들이 되게 속이 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중에서도 인기 메뉴는 잊지 않겠어. 오는 손님마다 꼭 하나씩 사간다는 이 빵. 저희 버거는 그냥 안에 내용물에 좀 충실하고요. 그다음에 빵도 저희가 직접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패티도 고급 패티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상추를 듬뿍 넣어서 드실 때 아삭한 식감이 생기고 정말 건강한 맛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충분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빵 맛 좀 봐볼까? 껌처럼 쭉쭉 늘어난 반죽, 꼭 포동포동한 게 아기 엉덩이 같아. 38도에서 1시간 따뜻하게 몸 좀 풀면 구름빵처럼 잔뜩 부풀었네. 손맛으로 계량도 정확하게. 계란물로 윤기 더하고 검은깨로 고소함까지. 와, 막 나와서 따끈따끈해.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다. 네, 순서를 어기지 않고 공정을 지켜서 만드는 빵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버거 만들기는 이제 시작. 하나하나 싸가는 정성이 이게 진짜 수제 버거지. 촉촉하게 소스 묻혀서 정확하게 안착. 여기에 매콤함 추가요. 기본이냐 매운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다면 둘 다 주세요. 옛날 버거라 해서 옛날 분들만, 나이 드신 분들만 드시는 게 아니고 젊은 친구들도 되게 많이 찾고 있습니다.
빵알이 양상추로 한 겹 더 번을 깐 건가요? 양상추 양이 상당한걸. 도저히 못 참겠다. 햄버거는 자고로 두 손으로 들고 먹어야 제맛이지. 촉촉한 빵 아래로 아삭하게 씹히는 채소들, 그리고 단짠거리는 패티까지 삼박자가 완벽해. 저희가 판매한 제품이 가져가셔서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드실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마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음식이라는 것은 드시는 분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맛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마음 가져가 드셨을 때 그런 마음들이 좀 생기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네 빵집의 넉넉한 인심에 저도 단골 추가요. 강주에 오시면 아, 그 빵집은 꼭 가봐야 돼. 네, 그런 빵집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제가 다 먹으려는 게 아니고요. 가족들과 같이 나눠 먹을게요. 이 골목에 수제버거 성지가 있다고? 깔끔해서 맛에 더 집중할 수 있겠네. 혼자 온 나를 위해서 오늘은 여기서 먹어야겠다. 저희 가게는 건강하고 맛있는 버거를 만들기 위해 한우만을 고집하고 있는 한우 수제버거 전문점입니다. 눈으로도 느껴지는 이 신선함. 직접 새벽에 도매시장 가서 물건을 보고 경매 당일 경매 물품을 구입해서 오고 있습니다. 냉장 한우를 납품받고 있고 그 직접 15일에서 20일 정도 냉장 숙성을 한 후에 버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먹어도 맛있겠다. 근데 간은 따로 안 하시나요? 기본에 충실하는 버거에 맞게 패티 또한 기본 한우 100%로 만들고 있고 버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시즈닝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부터가 찰지네. 이 비주얼이 맛없으면 반칙. 번도 햄버거에 빠질 수 없는 키포인트. 건강과 맛을 또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밀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소스도 직접 만들고 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지금의 맛있는 소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재료 고르는 것부터 손질, 만들기까지 사장님 손을 타지 않은 게 없구나. 패티 익는 소리에 치즈 받고 내 귀까지 녹는 것 같아. 차곡차곡 맛있는 것들만 쌓이는데 이게 맛없을 수가 없잖아. 버거에 감자튀김은 무조건이지. 어떤 걸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나려나? 이거 내 입에 좀 버거울 수도 있겠는데? 슬슬 입 좀 풀어볼까?
혼자 오니까 남 신경 안 쓰고 먹어도 되고 정말 좋다.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패티 더블러 들어와. 그래도 다이어트 콜라로 양심 챙기자. 내 뱃살 잠깐 눈 감아. 저희 딸도 저희 버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가족이 함께 먹는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트. 들어가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는 마트. 기환 씨가 마트엔 어쩐 일이세요? 자, 맥주를 골라볼까요? 아, 국산 맥주. 봐봐, 여기. 130원 써있죠, 130원? 에? 이거 이제 마시고 공병 회수하면 130원을 이제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수입 맥주. 아, 수입 맥주는 이게 안 써 있어요, 가격이. 예. 그러니까 수입 맥주는 공병을 갖다 줘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이 투명한 병인데 이거는 국산 맥주. 여기 100원 딱 써 있지만 수입 맥주는 없어요. 뭐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수입 맥주는 보상도 못 받고 재활용도 안 돼요. 예. 수입 브랜드지만 국내에서 생산한 맥주병은 공병 보증금이 있고 강릉에서 생산한 국산 맥주지만 특이한 모양의 맥주병은 재활용이 어려워 공병 보증금이 없다고 합니다. 쌓이고 쌓이는 쓰레기 중에서도 골칫거리인 공병. 짙은 색상이 주를 이루는 와인병도 공병 보증금이 없다는데요. 수입 맥주병을 재활용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양양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이곳은 파도맛 좋기로 유명한 서퍼들의 천국 양양입니다. 작고 한산했던 해변에 국내 최초 서핑 전용 해변이 조성되면서 한 해 약 50만 명이 다녀가는 서퍼들의 성지가 됐는데요. 와, 여기 진짜 무슨 발리 같네. 가조대 해변 인근에 수입 맥주병을 재활용하고 있다는 한 가게를 찾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수입 맥주 빈병이 아주 많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수준에서 이 병을 잘라서 이런 식으로 컵까지 만드는 1차 저희가 열선으로 하고 있는 장비고요. 물론 저희가 실제로 쓰는 장비는 더 큰데 그러니까 일종의 절단기네요. 이게. 네, 일종의 절단기입니다. 빈 병을 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유리병을 절단해야 하는데요. 직접 만든 장치의 열선에 맥주병을 올린 후 천천히 여러 번 돌려줍니다. 오, 예,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되고요. 그럼 일단 이것만 잘라내도 네. 그냥 이렇게 컵 모양 딱 나오네요. 네. 딱 이 사이즈가 진짜 맥주잔 네. 사이즈인데요? 딱. 네. 딱 맥주잔 사이즈. 네. 이렇게 자른 맥주병의 단면은 날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연마 작업을 거쳐야 사용이 가능한데요. 가게에서는 맥주잔으로 양초 용기로 절찬히 활용 중입니다.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연간으로 따지면 약 한 20만 병? 네, 그걸 이제 그동안은 저희가 무지해서 그냥 재활용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양양군과 함께 그걸 업사이클링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양군이 면적이 제일 작진 않지만 인구가 가장 작은 지역인데 저희가 이렇게 양양군과 민간 업체들이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옆에 있는 더 큰 도시에서도 거긴 사실 저희보다 더 많은 병이 나오잖아요. 이런 생각이랑 이런 문제의식을 같이 공감하고 언젠간 동해안 전체가 어쨌든 저희는 생활권이 같으니까요. 친환경이라는 이 콘텐츠가 동해안 전체에 다 공감대가 되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가장 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매년 여름 피서객이 몰리는 성수기의 해변은 넘쳐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처리가 어렵거나 재활용이 안 되는 빈병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양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수입 주류병들은 국내 주류병과 달리 재활용이 되지 못해서 전량 수거된 다음에 파쇄돼서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좀 많아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안들을 구상하면서 이번에 좀 해치우자 재활용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양양군 추산 연간 발생하는 수입 맥주병은 무려 300만 병. 대도시에서는 병의 특성에 따라 재활용을 위해 수거해가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지만 양양군에선 이 모두를 파쇄해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기 뭐 무슨 뭐 시럽병도 있고, 야, 뭐 음료병도 엄청 많고, 그리고 여기 이제 수입 맥주병도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렇게 수입 맥주병도 있는데 이런 거는 다 파쇄가 된다는 거죠. 예. 이 많은 걸 그냥 땅에 묻는다면 그 비용이나 환경에나 다 안 좋겠죠. 그래서 양양군이 이런 방법을 냈습니다. 해변에 이런 바다에 해로움들을 치워버리자. 해변을 살리자. 이거를 모아서 저희들은 이제 요즘 한창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예, 예. 온라인에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네. 이런 병들을 수거하고 그 가져오신 분들에게 리워드로 보상도 드리고 그걸 또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러면 그 수입 병맥주를 이제 가져오면 뭐 어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저희들은 일단 계획은 공병 하나당 한 네. 300원 정도 처리를 해드리고. 아, 현금으로요? 네. 지역 화폐로? 네네. 한 개 300원이면 괜찮은데요? 예. 그리고 예. 그거를 직접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5,000원의 체험비를 받는데 2,000원은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 화폐로 환원해서 예. 그 리워드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여러 상점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시스템을 만들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체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요거는 직접 이분들이 네. 수입병 맥주를 캔들이나 머그잔으로 만드는 거를 네. 체험 시설을 저희들과 만들 예정입니다. 아, 언제쯤 그게 될까요? 지금은 실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고요. 네. 이거를 그래도 올 여름에 시범적으로 작게나마 한번 운영해 보려는 계획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는 말이죠. 네. 서핑하는 지역. 네. 금주령을 내리는 건 어떻습니까? 아, 술을 못 마시게. 굉장히 가격한. 네, 그러면 네. 아니 우리가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어요? 공병 갖고 오면? 그건 제가 시범적으로 예. 올 여름에. 아, 여름부터. 좀 네. 예. 돌아다녀야겠어. 주민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요, 상점들. 그리고 체험 맥주를 드신 분들이 오셔도 됩니다. 그 병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냥 아니까 뭐 다른 지자체 강릉 시민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관광객들이 오셔서 양양에서 양양에 놀러 올 일이 있을 때 네. 강릉에 있는 수입 병맥주 공병을 모아갖고 여기 오면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은 제가 그러니까요. 앞으로 양양 해변에서는 수입 맥주 마시고 난 뒤에 공병 챙기는 거 잊지 말아야겠어요. 많고 볼거리도 많은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또 어른들도 즐겁게 놀 수 있고 또 입까지 즐거워질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쁘니까 바로 가시죠. 바다의 신선한 해산물이 입맛을 살려주고 여기 있어, 여기 다 귀여운 동물 친구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는 곳. 홍성으로 우리 가족 봄소풍 떠나봅니다. 맑은 새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충남 홍성의 한 동물농장입니다. 와, 맑은 새소리를 또
쫓아서 왔더니 이렇게 색다른 곳에 입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여기는 앵무새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고요. 앵무새뿐만이 아니고 작은 동물도 같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앵무새도 있고 작은 동물들도 있고요. 네. 저 동물 너무 좋아하는데 얼른 보고 싶어요. 네, 한번 가볼까요? 네. 귀여운 소형 앵무새인 퀘이커 앵무새가 저를 보더니 폴짝 날아옵니다. 친화력 짱이죠.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뽀뽀해주는 것 같고요. 나를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앵무새도 교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걸 다 느껴요.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완전히 좋아하는 거 뽀뽀해준 거 같아요. 엄마 사랑해.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지는 동화 같은 일이 앵무새 농장에서는 일어납니다. 중전마마 되신 느낌. 드넓은 공간에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된 앵무새 농장. 무려 16종의 400마리 앵무새들이 이곳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앵무새 하면 사료만 먹을 거라고요. 레인보우 로리킷이란 이름의 이 앵무새들은 꿀이 나면 사족을 못 쓴다고 합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특성도 제각각이라 색다른 체험이 가능한 앵무새 농장. 범상치 않은 생김새 회색 앵무는 이곳의 재주꾼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2, 30마디 소음하고 말 잘해요. 이리 가까이 오세요. 너 아파. 아, 사장님, 방송 중에 핸드폰 좀 꺼주세요. 아니에요, 핸드폰 껐어요. 이 친구가 내는 소리예요. 응? 네. 잠깐만, 알림 온 거 아니죠? 안 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얘기 정말 잘하죠? 너무 신기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사장님이 여기 한 분 더 계셨어요. 그죠? 유명한 앵무새는 사람 말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을 떳떳하세요. 안녕하세요. 2017년 처음 홍성에서 동물농장을 열게 된 부부.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귀농을 하고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는데요. 돌봐야 할 동물들이 많다 보니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산더미지만 힘든 만큼 보람도 크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반려동물을 몇 마리를 키웠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키우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동물들하고 같이 생활하려고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부부의 노력 덕분에 아이들을 위한 명소로 소문난 동물농장. 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올라가라 뿅. 아, 이쁘다. 이야. 동물원도 가보긴 했는데 동물을 가까이서 직접 만져보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게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엄마. 꼬물꼬물 작은 생명체들을 만나 교감을 나누다 보면 일상의 지친 마음에도 평온한 휴식이 찾아옵니다. 태어난 지 20일 정도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사랑이 샘솟게 하는 동물농장으로의 나들이 어떠신가요? 이 눈가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정말 동물도 행복하고 또 사람들도 행복한 그런 행복이 가득한 동물농장 같은데요. 이곳에 많이들 와주세요. 와주세요. 이번엔 홍성으로의 나들이를 더욱 즐겁게 해주는 남당항의 특별한 맛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남당항이 싱싱한 해산물로 유명한 건 알겠는데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네, 잘 찾아왔어요. 제가 맛있게 항상 차려줄게요. 생소한 마늘국수를 비롯해 대하를 튀겨 만든 대하탕 수육과 회덮밥까지 이곳만의 별미들 지금 만나봅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진수성찬이 푸짐하게 한상 차려졌어요. 우리 집에 특별히 제 마늘국수가 맛이 좋아요. 마늘국수? 마늘국수. 듣도 보도 못한 마늘국수. 대체 마늘은 어디에 들어있으며 그 맛은 어떨지 몹시 궁금하더라고요. 마늘이 몸에도 좋고 하니까. 이 혀 끝끝에 그 마늘의 알싸한 맛이 톡톡 쏘는데 달콤한 맛도 있고 또 그 오묘한 알싸함. 그게 참 좋아요. 조리 과정도 간단한데요. 삶은 소면에 비법 소스를 끼얹고 마늘을 듬뿍 넣어 비벼주면 끝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해먹던 것이고 음식점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좀 한번 내볼까 하는 생각으로 한 30년 전 어려서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사장님의 30년 내공이 담긴 마늘국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와. 다음은 대하 탕수육을 만나볼 텐데요. 큼지막한 대하에 튀김옷을 골고루 입혀 기름에 튀겨내고요. 고기버섯과 다양한 채소를 넣고 끓인 비법 소스를 끼얹어주면 대하 탕수육 완성입니다. 또 한 번에 기대되는 맛이에요. 대하가 풍부하니까 뭐 꼭 대하 구이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하로 탕수육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가지고선 탕수육을 해봤는데 소스는 비법입니다. 한번 그러면은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소스 묻혀서. 난생 처음 먹어보는 대하 탕수육. 그 맛은 어떨까요? 튀김도 정말 바삭한데요. 그럼요. 소스가 좀 인상적이에요. 그 탕수육 소스의 상큼함과 단맛이 조화가 굉장히 좋아요. 어려서 먹었던 그런 그 탕수육 그런 게 요새는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작 노력을 해서 이 소스를 만들었답니다. 소스를 묻혀도 바삭함이 살아있고 달콤새콤한 맛의 조화가 일품인 대하 탕수육.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맛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 튀김의 얇기도 대하의 그 굵기, 이 소스의 맛 환상 환상. 와 사장님 정말 손맛 인정이에요. 다음은 회덮밥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갖은 채소 위에 두툼하게 썬 우럭회를 올린 다음 참기름과 통깨에 비법 간장 살짝 뿌려주면 회덮밥 완성입니다. 여기에 직접 만든 고추장 양념까지 더해서 밥과 비벼주면 말해 뭐해요. 아니 사장님, 아니 이렇게 비비기 힘들 정도로 회가 많아요. 회덮밥인데 회를 많이 넣어요. 아니 근데 저 회덮밥 나야죠. 아니고 회 무침 시킨 것 같은데요? 아니 회덮밥인데요. 빨간 양념이 배어든 밥알 사이로 두툼한 살점이 보이는 회덮밥.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아니 회를 어쩜 이렇게 두툼하게 써셨으면은 입안 가득하게 그 쫄깃한 회가 씹혀요. 그게 우리 집만의 하는 회덮밥입니다. 회가 굉장히 싱싱해요. 싱싱해요. 네. 살아있는 산우럭을 굴자리서 해서 즉석으로 해주니까 얼마나 맛있을 것이요. 그러니까요. 회덮밥을 주문하면 매운탕도 함께 나오는데요. 회를 뜨고 남은 뼈를 넣어서 얼큰하게 끓였다고 합니다. 와 여기 와서 돈 주고 이거 매운탕 따로 메뉴를 시켜도 될 정도로 그럼요. 맛있어요 매운탕이. 근데 회덮밥을 시키면 매운탕을 같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최고네. 사장님 최고신데요. 그렇죠. 회덮밥과 매운탕 이 또한 환상의 조합이네요. 쫄깃쫄깃해요. 인심 좋은 사장님 덕에 먹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네, 이렇게 홍성에 와서 귀여운 동물들도 보고요. 또 맛있는 음식까지 먹으니까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주변의 가족, 친지분들한테 홍성에 꼭 오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 홍성에 오셔서 재미나게 노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맛난 거 많이 잡수러 오세요. 홍성으로 오세요. 오시오. 사랑으로 충만한 5월, 아이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선물해주고 싶다면 동물농장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동물들의 습성도 배우고 교감을 나누다 보면 아이의 몸과 마음도 쑥쑥 자라나고요. 또 바닷가 여행하면 먹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겠죠. 신선한 먹거리들이 눈과 입을 사로잡는 홍성으로 맛있고 행복한 봄 소풍 떠나보세요. 와, 꿀 좋아하는 앵무새부터 또 몸값이 어마어마한 앵무새까지 이렇게나 다양하네요. 무엇보다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은데요. 가정의 달이라는 5월, 이제 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드시면 좋겠네요. 자,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